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핸드건 한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핸드건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케이스만 보셔도 아시겠죠? 바로 많이 에어소프트건으로 많이 입문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제품 중에서 스테디셀러, 거의 핸드건 비비탄 총을 안 가지신 분은 있지만 한정만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거고요. 또 핸드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지만 이 글록이 없는 분은 없다는 이런 전설로 내려오는 글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우마렉스사의 글록 19X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케이스를 딱 보시고 나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글록의 케이스가 까만 케이스가 아니고 바로 이 그 코요테 색상, 흔히 탄색이라고 하죠. 이 탄색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아 저게 탄색의 글록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탄색의 글록, 우마렉스에서 라이센스로 VFC 생산하는 글록 중에 코요테 색상, 탄색의 글록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죠. 바로 글록 19X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케이스를 열어서 한번 제품을 이렇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VFC, 그러니까 우마렉스사의 VFC 글록 19X 모델이고요. 생산은 VFC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록의 라이센스를 우마렉스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총 라이센스를 우마렉스에서 VFC에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X 우리가 흔히 이 글록이라고 하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 글록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17, 뭐 19, 뭐 45, 뭐 34, 뭐 22 이런 정도의 이런 여러 가지 글록들이 있는데 19도 아니고 19X. 왜 19X일까? 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19도 아닌 19X는 19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17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19X 모델은 이 그립,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하부 프레임은 글록 17 제네레이션 5 5세대 모델이죠. 5세대 모델의 하부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상부에 있는 슬라이드는 바로 19의 제네레이션 5 19의 그 짧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손이 조금 크시고 하지만 조금 슬라이드가 짧은 아담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글록 19X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재밌는데 이게 왜 코요테 색상으로 나왔냐. 이 19X는 미 육군 그리고 미 해군 뭐 해병대 이런 쪽에서 이 군용 권총 사업을 공개 입찰을 띄웠고 여러 회사 제조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시그사의 M17과 많이 경쟁을 했었죠. 그때 육군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코요테 색상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코요테 색상을 나왔고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밑에 랜야드 부분이 있죠. 바로 이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랜야드를 채택을 해서 했죠. 하지만 입찰에서 수주를 한 회사는 시그사의 M17이 수주를 하는 바람에 이 글록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19X 제품을 민수용으로 내놓아서 판매를 했다라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부 프레임은 17의 하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X용으로 나오는 이 탄색의 코요테 색상의 탄창도 체결이 되지만 17 제네레이션 5용 탄창도 같이 호환이 되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가 글록 17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19X를 구매를 할 때 여분의 탄창을 사지 않고 기존에 있는 탄창을 같이 호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외형 생김새는 17 젠 5 모델과 동일하고요. 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뭐 글록 19X 오스트리아 9x19라는 각인이라든지 반대쪽에 있는 시리얼 각인 그리고 상부에 있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역시 제네레이션 5의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프레임 역시 5세대 글록과 글록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그립의 일자형 그립 그리고 이
오른손잡이라든지 왼손잡이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 슬라이드 스톱 레버가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창 릴리즈 버튼 역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장착은 되어 있지만 요거를 빼서 반대쪽으로 꽂게 되면은 이 왼쪽 왼손에 가진 분이 왼손으로도 탄창을 릴리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왼손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제가 VFC 글록 같은 경우는 좀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글록 17 제네레이션 5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19X 그리고 요거와 동일한데 검은색 모델인 글록 45 모델 그리고 또 컨실드 캐리가 되는 글록 22 요런 식으로 글록 제품들을 VFC 글록 제품을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19X에 대해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기존의 이 그 17 젠 5가 처음 나왔을 때 문제 제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 사항이 뭐였다면은 이 그 슬라이더와 하부 프레임 간의 유격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은 반대쪽이 2가 돼서 아주 빛이 다 보일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19X는 뭐 유격은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그 제품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이 19X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호버볼 슬라이드를 분리해서 호버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요 앞쪽에 있는 육각 렌치를 통해서 이렇게 호버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슬라이드를 분리하지 않고 호버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 사격도 좀 해보고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VFC 글록은 남들 못지않게 많이 사용해봤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7 제네레이션 5라든지 글록 45 이렇게 글록 22 이런 19X 여러 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년간 한 거의 2년 정도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남들 못지않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 집탄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얘도 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되니까 한 번 더 집탄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집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집탄 테스트를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이 프랙티컬 슈팅 이 그 사격 스포츠 사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런 거를 토대로 해서 처음에는 요 스틸 타켓 5개 띵띵띵띵띵 예, 그 일본의 맥사카이 아저씨께서 자주 하시는 그 스틸 챌린지에 그걸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조금 더 디테일한 사격은 저기 뒤에 있는 페이퍼 타켓 약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요. 그거를 제가 손에 들고 쏠 거라서 뭐 정확하게 뭐 바이스에 물려서 쏘는 그런 집탄 테스트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슈팅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이 그 VFC 글록 19X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발 나갔다. 첫 번째 사격했을 때 에임이 순정 상태라서 그런지 좀 많이 이렇게 퍼지게끔 나오네요. 이렇게. 두 번째 샷 조금 위로 이게 가스가 떨어지니까 탄이 좀 처지는 느낌? 확실히 두 번째가 이렇게 요렇게 가스가 점점 후발 뒤로 갈수록 조금 처지면서 탄이 떨어지는 느낌. 뒷부분에 얘네들은 다 그 가스가 떨어져서 이렇게 한 10발 정도씩 넣고 쏘면은 좀 뻗을 것 같은데 계속 해볼게요. 세 번째 헤드 뒤로 갈수록 좀 많이 쳐지는데. 체크. 헤드. 헤드.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순정인데. 10m 넘는 것 같은데. 10m 넘는다 지금. 요 거리가 한 10m가 넘어요. 10m가. 일단 우리 이 지란 버틀러님께서 한번 쏴 보신답니다. 우리 공기식 코리아 사장님이세요? 12m. 공기식 코리아 사장님이 한번 쏴 주신답니다. 제 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까요? 12m? 12m 좀 되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 좀 넣을까? 예, 지금 마킹 해놔가지고. 가볼까요? 아, 이게. 네모? 아, 훨씬 많이 모였구만 내보다는. 여기 세 발 다 모였고. 훨씬 많이 모였구만. 여기 한 발.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사장님이 쏜 거 요렇게 모였잖아요. 지금 내가 쏜 거는 이렇게 퍼졌고. 요걸로 치면 얘도 이렇게 퍼졌고. 내가 쏜 거는 이렇게 맞죠. 근데 사장님이 쏜 거는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 정도면 뭐 손바닥 반 정도니까 잘 나온 거지. 자,
기본적으로 사역 테스트도 마쳤고 영상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 VFC 글록 이 19X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VFC가 가지는 글록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실총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각인이라든지 재현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역시 실총과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 허리에 차고 있는 좀 채워볼까요? 지금 제가 요 허리에 차고 있는 블랙 호크사의 실총용 글록 홀스터입니다. 정확하게 이질감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마루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빡빡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조절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지금 이 VFC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실총용 홀스터라든지 이런 파우치들 매거진 파우치들 이런 것들이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VFC 가스 핸드건의 기본적인 가스들은 요 퍼프디너 그린 가스를 많이 쓰시면 돼요. 대부분 이거 많이 쓰세요. 뭐 화이트 버전도 많이 쓰시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린 가스로도 충분히 작동성을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비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0.2g 탄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탄을 채워놨는데 탄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7과 동일하게 총 22발의 비비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빡빡하게 채우면 22발 풀로 채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2발, 15발 정도 채워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차이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VFC에서 나오는 글록 중에서 원래는 군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가 떨어져서 민수용으로 돌린 이 제품 바로 VFC 글록 19X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